나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다연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개구쟁이 조이. 제가 갖고 있는 3대 얼굴 만성 염증 질환이 있어요.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주사 이거 3개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 요청사항으로 여드름은 제가 많이 다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못 올린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는 절대 홈케어로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홈케어에 대한 정보를 올리더라도 그것만 보고 또 홈케어만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영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지루성 피부염이랑 주사는 꼭 병원에 오셔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주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주사가 성인에서 나타났을 때는 일반인분들은 절대 감별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의사들도 임상이 약간 애매하게 섞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 세 가지 질환이 감별이 육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침 제가 주사가 최근에 악화가 됐어요. 지금 조금 좋아진 편인데 이 김에 교과서적인 리뷰랑 기본적인 치료 방향이나 그런 거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사는 갑자기 30, 40대에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제가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주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기 때문에 그 찌르는 주사인지 아니면 술 먹고 부르는 주사인지 사람들이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주사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자시아라고 하는데요. 양상이 여드름처럼 이렇게 농포가 생기는 구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이게 여드름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헷갈려하세요. 갑자기 피부 좋았다가 30, 40대에 얼굴 중앙부에 자기가 생각하는 여드름 같은 볼록볼록한 붉은색이나 농포가 생긴다든지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 받거나 술 드시고 나서 갑자기 확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코에만 유독 또도도도도도 난다든지 그런 임상 양상을 보이시면 절대 자가진단하거나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빨리 와서 정확한 진단하에 정확한 치료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원인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크게는 없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없다가 나한테 나타났냐. 저도 너무 주사가 제 얼굴에 생겨서 억울한데요. 저는 32살부터 생겼어요. 그 뒤로 너무 고질적인데 이거 진짜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고 약간 대인관계도 힘들 정도로 너무 보기 안 좋고 지저분하게 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게 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질환일 거예요.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게 갑자기 나한테 왜 나타났냐 너무 억울하다 하시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그렇죠 정말 속상하시죠? 근데 저도 있어요 짜잔 하면 갑자기 공감대가 확 형성되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의사도 있다니 의사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니 이러면서 말이에요. 치료가 진짜 어려워요. 원인이 특히는 없지만 그래도 악화 요인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 악화 요인을 피해주시는 게 주치료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제일 말씀을 드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라고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발 혹은 악화인자, 열, 한랭, 차가운 온도, 의외죠? 그래서 세수할 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는 세수는 절대 안 되고 그냥 미온수로 미지근하게 온도 변화 없이 세수하라고 권합니다. 자외선, 자극적인 음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확 붉게 만드는 뜨거운 거라든지 매운 거 먹으면 얼굴에 홍조가 악화되면서 홍조에 염증이 쌓이면서 구진성 농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셔야 되시고 술 마시면 얼굴 붉어지잖아요. 붉어지면서 염증이 확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술 자체가 염증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은 안 되고 스트레스 중요해요. 스트레스 치료가 진짜 어려워요. 저처럼 만성적인 재발을 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악화 요인도 보셨지만 악화 요인 중에 술,
스트레스 이거를 안 하는 성인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식하고 확 뒤집히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즐겁게 술 마시다가 뒤집히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악화 요인 중에 피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1번 일반적인 치료, 교육과 피부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악화인자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악화인자 배웠죠? 그거 악화인자 피해주시고 주사를 악화시키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근데 화장은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에요. 선크림 말고 색조는 이럴 때 딱 끊어야 되고 순하게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세안법을 하고 토너는 이때 끊는 게 좋고요. 기능성 앰플도 이때 끊어주는 게 좋고 염증이 씻겨나가는 느낌으로 시원해 하시는데 그러면 망가진 피부 장벽이 회복될 틈을 못 주기 때문에 주사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세요. 이때는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이렇게 열려있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도가 낮은 비타민C를 쓴다든지 뭔가 기능성으로 침투시키는 앰플을 쓰시면 그런 염증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아까 악화요인 중에 자외선이 있었죠? 선크림을 꼭 써야 됩니다. 선크림을 쓰면 뭔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무기자차 중에서도 답답하지 않게 잘 발림성이 좋게 나온 선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을 써주는 게 좋고요. 화장은 BB든 팩트든 파운데이션이든 모든 화장품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악화시키거든요. 제일 좋은 치료는 약을 빨리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진짜 효과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두 개라도 주사가 악화됐을 때는 빨리 와서 약을 먹든 연고를 바르든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홍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홍조 레이저 치료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하에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각각에 맞는 치료 방법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서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요새 이제 주사에 또 많이 하는 치료가 스킨부스터 주사예요. 스킨부스터라는 게 진피층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리쥬라닐러 아니면 요새 뭐 EGF, FGF를 넣는 주사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거를 맞으면 피부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사라는 게 피부가 튼튼해지면 좀 염증이 재발하는 게 좀 막아져요. 저도 그렇고 환자들이 오면 약도 먹고 레이저가 필요한 사람은 레이저도 하면서 스킨부스터를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로 병원에 가시면 주사에 대해서 치료도 하지만 재발을 막는 방법들이 요새 많이 의사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내가 주사인지 여드름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모낭염인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하에 감별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악화 요인을 피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주사가 생겼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번째, 홈케어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저도 주사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주사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늘 언니 고마워요. 곰돌이